realize that I'm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I'm leaving up more than faster.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제가 얼마 전에 로제코 급식기 제품을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 제품 리뷰 영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제품들 또 없을까 해가지고 이번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육아는 장비빨 막 이러는데 반려동물도 장비빨,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로제코의 급수기입니다. 동물들 뭐 사료 당연히 먹지만 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물도 자주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급수기 한번 이렇게 준비를 또 해봤고, 또 하나는 우리 애기들 발톱 깎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난리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제코 발톱 깎기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제품을 동시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먼저 로제코 스테인리스 자동순환 정화 급수기 3.2리터짜리 네, 제품입니다. 제품을 뜯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본품이 있고, 이 본품 안에는 네, 이런 식으로 모터랑 기본적인 필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네, 필터가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물을 먹을 때 흥미를 느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꼭지 디자인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어댑터 있고 USB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물을 계속 정화하면서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설명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뭐 설명서는 굳이 안 봐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스테인리스는 304 스테인리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 세균 그런 것들을 방지시킬 수가 있고, 고양이들 여기에 보면 막 먹다가 물 막 묻고 강아지들도 물 묻고 하는데 이건 구조 자체가 딱 물만 먹기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턱 트러블 이런 케어하기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보면 막 플라스틱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품들은 유아용품, 그 아기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에 사용되는 안전한 ABS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인데 거의 아기 제품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디자인, 수도꼭지 디자인 여기가 되게 매력적이죠.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실제 사용하면서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이 용량 같은 경우는 매우 큽니다. 3.2리터예요 이 정도면 성인 고양이 기준으로 좀 적당히 먹는다 라고 했을 때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충분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터가 달렸는데 네, 소음이 거의 없어요.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제가 역시 영상 따로 첨부할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1차 필터, 네, 이거 카본 필터입니다. 이거 교체시기는 2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필터로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오래 사용하셔도 저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같이 교체해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 필터들을 물에 한 10초 정도 그렇게 헹궈서 사용을 하시면 그럼 불순물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거하고 필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디자인이에요. 보통 이런 제품들 구입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동그랗거나 아니면 그냥 각진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살짝 위험하기도 하고 좀 먹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건 둥글면서 약간 크게 생겼다 보니까 동물들이 좀 여유롭게 먹기 괜찮다고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은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크게 되면 먹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괜찮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 또 하나 마음에 든 점, 보통 이런 급수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고온에 이제 반응하게 되면 녹거나 이제 좀 변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건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그냥 식기세척기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 점이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전원을 넣게 되면 은은하게 이 물 위치를 이제 곡물들이 파악하고 저희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 은은하게 블루 LE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물을 엎지르거나 막 걸어가다가 쳐가지고 네,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 제품들도 제가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네, 되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 세척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냥 쓱싹쓱싹 닦으면 끝이에요. 이게 물 가지고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때가 아무래도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세척이 엄청 쉬워야 되는데 이 제품이 내 세척이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거든요. 이걸 설치해놓고 언제 먹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로제코 발톱깎이에요. 제품명은 로제코 LED 발톱 그라인더 발톱깎이 제품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뜯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포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2인원 그라인더 제품입니다. 여기 뒤쪽은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전면 앞쪽에는 이렇게 발톱깎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 지원을 하고요. 여기 보면 안전 잠금 장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발톱깎이 요 스프링 부분을 잠글 수 있도록 여기 잠금 장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라인더 부분, 이 그라인더도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할 때 되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서 실수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되게 많이 되어 있다, 되게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게 딱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650mAh의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한 3시간 정도 충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동 시간은 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거의 한번 충전해 놓으면 뭐 몇 달은 거뜬히 쓰지 않을까. 막 발톱 깎을 때 수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저는 뭐 10분 내에 다 끝내는 것 같아서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LED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LED가 여기 전면 이 발톱 깎는 부분 있죠? 여기 발톱 깎는 부분에 이렇게 LED가 나와서 그 발톱의 그 핏줄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자를 수 있도록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도 그때도 LED가 나오거든요. 그때 동작을 함과 동시에 LED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잘 보이죠? 그래서 발톱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면서 깎아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일반적인 발톱 깎기와 큰 차이점 그리고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그라인더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더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면서 되게 섬세하게 발톱을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여기 전면에는 되게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섬세한 케어들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나마 절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서 레귤러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빼주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그라인더로 동작을 하는 건데 이제 두꺼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 그런 친구들의 발톱을 깎아낼 때 두꺼운 발톱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네, LED 잘 나와요. 이 로제코 발톱 깎기 제품을 딱 열어보면 이 안에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5핀 USB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충전 자체가 이쪽에 그냥 꽂으면 되다 보니까 충전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라인더를 이렇게 동작을 시켰는데 이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한 40dB 정도 나오는데 겁 많은 동물들, 네, 그런 동물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그라인더라고 좀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모터는 약 한 7000rpm 속도로 이제 모터가 동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도 강하면서 소리까지 조용한 1석2조의 그라인더 발톱깎이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 케이스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캡으로도 되는데 이쪽 반대편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르면서 발톱이 막 사방으로 튈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랐을 때 이쪽 안쪽으로 이제 발톱이 튀는 걸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다용도의 발톱깎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하면 좋을까? 그걸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미 집에 반려동물을 이제 기르고 계시는 분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데 급식기는 이미 있고 막 이런 물 먹는 거나 아니면 괜찮은 발톱깎이 고민하셨던 분들이 구입을 하면 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중에 급수기랑 그런 발톱깎이 제품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제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웬만한 제품들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로제코 급수기, 그 다음에 로제코 그라인더 발톱깎이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